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권순우 기자를 통해서 2021년 또 뭐 증시 전망이라든지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좀 종합해서 예.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 모시고서 네. 자세하게 좀 더 깊게 심도 있는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 잘 되고 있습니까? 아,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책 제목이 뭐였죠? 아,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아,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네. 버튼을 눌러라. 정말 시장이 리셋뿐만이 아니라 거진 네. 강화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X를 밟고 있죠. 그렇죠. 완전 부스트된 듯한 느낌을 뭐 연말에 마음껏 느꼈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만, 여러분 왜 시장이 안 열리는지, 왜냐면 워낙에 전 같으면 제가 이런 멘트를 안 하는데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왜 주식시장 안 열냐고, 빨리 3%가 안 열니까 주식시장이 안 열리지 않냐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엄청 올라오네요. 네. 댓글이. 10시부터 오늘 엽니다. 왜냐면 네네. 개장 첫날은 에 뭐 거래소 행사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전산도 아마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매년 그럽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개장하는 첫날은 10시부터 열리니까 1시간 늦게 열려서 1시간 네. 늦게 폐장이 되죠. 아니 아 저 그 폐장은 정상적입니다. 정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봐. 저도 주린이잖아요. 저도 아, 근데 그건 좀 아쉬운데. 예, 예. 그 수능 때만 이제 수년이 되는 아, 일정이고, 아, 예. 제가 연출장은 정상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폐장은 예정대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리포트를 제가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종단 저항, 횡단 순항. 네. 이런 네이밍을 뽑으셨네요. 워낙 네. 네임을 뽑는데 기가 막힌 재질이 있어서. 네. 무슨 뜻입니까? 종단 저항, 횡단 제가 순항. 제가 지난번 20년도 마지막 방송 나왔었던 게 12월 1일이었어요. 네. 그때 12월 전망과 이제 연간 전망을 같이 내면서 후레 삼배라는 예. 표현을 썼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뒤늦게라도 좀 분위기에 어울린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 삼배다. 그렇죠. 벌주 네. 세 잔을 먹고 분위기에 빨리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 이제 아, 21년도 전체를 보면서도 약간 좀 그런 의미를 많이 담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12월 장세가 워낙 진짜 불타올랐죠. 그리고 제가 코스피에 대한 레벨업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네. 제가 888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뭐 수출 맞아요. 8% 네. 그리고 예탁금 80조 원 예. 그리고 삼성전자 8만 원 예. 그런데 마지막 거래일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8만 원에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레벨업에 대한 조건은 벌써 이제 충족이 되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결국은 계속 연장선상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수가 대부분의 증권사 연간 전망이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 지금 대부분 다 밴드 상단을 다 넘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1월 장세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투자자분들이 다들 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조금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그 타이틀이 종단과 횡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학생 때 사회 시간의 지도에 대한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은 산을 봤을 때 세로로 자르면 이걸 종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가로로 자르면 이제 횡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고공행진 상황을 보면 정말 산이 계속 높아만 간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횡단으로 잘라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분석의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 내용에서 이제 5페이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 종단 분석은 흔히 말하는 시계열 분석이에요.
이미 알려져 있는 금융이나 여러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것들을 추정한다라는 정도고, 문제는 이거를 기초로 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하지만 이제 횡단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의 특정 시점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종단 분석을 하고 계세요. 20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내왔고 현재 위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라는 것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을 분석하고 계시고, 네. 경제학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횡단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보수적인 전략가들은 대부분 횡단 분석을 하면서 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뭐 자산 시장은 이런 팽창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뭐 지금 내수 경제라든지 고용이나 뭐 이런 소득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개선 속도가 더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의견 충돌이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여러 그 강도를 측정하는 것과 방향을 측정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구분 짓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종단 저항 그리고 횡단 순항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종단 면을 봤을 때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늘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출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횡단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시장의 방향은 잘못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네. 정상적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앞서 권순우 기자님도 여러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었던 외생 변수에 대한 등장으로 인해서 놀랄 수도 있다. 근데 그 놀람이다라는 부분 등이 방향을 어그러뜨리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높낮이에 대한 거는 굉장히 헷갈린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 급락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혹은 어떤 외성 변수가 와서 크라이시스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그런 그렇죠. 큰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순응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은 예. 지금 자료 화면에서 자료 내용에서 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예. 우리는 현재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래 가치라는 것은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이후 예. 조금 더 발전된 사회, 발전된 경제에 대한 상황 등을 현재 주가가 반영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향해 나가는 경로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밸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지금 뭐 언더밸류 상황으로도 갈 수는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속임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상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모든 것들을 자기 합리화하고 시장에 대해서 이론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런 변동 상황 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다 둘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대신에 제가 자료 내용에서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예.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생소한 그림이실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산의 네. 높이와 비교했을 때 등고선도라고 우리가 있어요. 예. 그 산을 횡단면으로 따르게 되면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산의 정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옅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산에서 그 가장 낮은 해수면과 비슷한 낮은 고도에 있는 위치다라고 본다라면은 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기 침체 단계에서 정상화 단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단계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그 등락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의 정상을 향해 갈 때 계속 오르기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잠깐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일일이 의미를 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적어도 그 상황에 우리가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실물 경제 상황은 우선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논의하기에는 21년도가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아직 연초나 이 상반기 사이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등산을 표현해 주시니까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우리 아이하고 뭐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 최근에 뭐 몇 주 전에 우리 이프로하고 또 다른 후배 기자하고 이제 등산을 갔거든요.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고 이 친구들은 등산이 좀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북한산을 가는데 저보고 그런 거야. 아, 선배 뭐 다 왔어요? 어, 다 왔어. 좀 저기 보이잖아, 하늘. 근데 보면 다 온 것 같은데 그 포인트에 가면 다시 약간 경사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 왔다며요. 아, 다 왔어. 그걸 한 시간 동안 계속 제 거짓말을 한 꼴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다옴과 저는 이제 그 길을 아니까.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증시에 대한 등산 고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시그널로 다 온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작년 그렇죠. 하반기 내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은 종단 분석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가 올라왔었던 첫 지점이 저기였었으니까 네. 아이고 높네라고 생각하는 부분 등을 자꾸 느끼고 있지 지금 상황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우리가 또 알 수도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경로 상황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월 전망이라든지 연초의 장세를 분석을 할 때는 네.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아, 결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가, 연초의 네. 이벤트, 뭐 중앙은행의 올해 첫 뭐 그 정책회의 미팅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보통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선은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방향 정도에만 관심을 두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사실 저도 이번 자료를 쓰면서 참 너무 자료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시장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전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고 강화하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 정확한 문제가 지금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복기하면서 지금 시장과 계속 호흡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정도만이 유일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월 전략을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궁금해요. 아까 어쨌든 횡으로 자르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보였는지 네네네. 아니면 뭐 추상적이라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사람들 입장에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아직 투자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오를까? 이게 최고점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 왔어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제 딱 잘랐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지가 가장 뭐 저도 12월에 아무래도 이제 뭐 연간 전망 자료 끝내고 이제 뭐 연말에 남은 일정들 소화하면서 이제 21년도를 위해서 뭐를 또 새로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여러 서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런 좀 활동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올렸는데 지난 연말 마지막 주에 이제 상당히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 있는 커런투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1800년대 후반 에디슨과 웨이팅하우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류전쟁. 이제 그거를 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밌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직류와 교류에 대한 누가 오르냐에 대한 전쟁 상황이었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 서로 옳구나라는 것들을 싸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가 중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시장이 커졌었다. 네. 결국은 지금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고 경제가 이렇게 바뀔 거고라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 산업과 기존의 성숙 산업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던 테슬라와 완성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결국 같아지는 현상까지 나오면서 나중에 전기차로 가는 게 대세냐 아니면은 그 여전히 효율적인 완성차에 머무는 것이 정답이냐 이런 것들을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이 시장 자체가 커졌다라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21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물론 이제 유망 산업이 무엇이 될 거고 어디가 투자처로 유명하다라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장 자체를 이런 식으로 키워놓고 나면은 방향과는 무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계속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지금 3000포인트도 거진 다 와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 시기가 언제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측정하는 지표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바로미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3프로TV 구독자 수하고 한번 같이 봐볼까? 지수가? 네. 3000포인트의 그 도달 시기와 네. 이제 그 3프로TV의 100만 돌파 근데 시기. 진짜 최근 들어서는 저 김 센터장님 말이 맞는 게 네. 저희가 하루에 평균 잘 되면 3000, 네. 못 되면 2000명씩 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12월 마지막 제출은 거의 5000명씩 늘어버립니다. 네네네. 근데 그때 지수의 상승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왜냐하면 코스피 3000이다라는 거는 완전히 시장 환경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자료 내용에서도 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현재 이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 PBR이 1.1배예요. 네. 저희가 타겟으로 놨었던 수준인데 과거에 금융위기 때라든지 차이나 붐 때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 한 1.2배까지 치솟아도 뭐 시장이 과열이라는 거를 못 느끼고 그냥 그 밸류를 감내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됐었거든요. 네. 결국은 PBR 1.12배에 도달한다는 건 이제 3천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정도 시장 환경에 가게 되면 3프로 TV에 대한 위상과 또 여기에서 전달되는 여러 정보의 생산 그리고 투자자들의 공감대 이런 부분 등은 시장이 더 커져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방송 전에 보니까 97만이었나요? 저도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 그 속도와 환경과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물론 뭐 저희는 지수가 하락기에 네네네.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구독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청취가 훨씬 느는 특징을 갖고 있긴 한데요. 네네네. 뭐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300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지수에 도달한다라는 거에서만 우리가 의미를 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그 시장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 경제에는 또 무슨 변화가 생길 건가? 결국은 이제 성장에 목말라 있는 현재 경제 주체들의 변화는 무엇에서 시작될 거고 그 사이에 우리 내부의 재편 과정은 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횡단면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을 해보면은 네. 1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현재 코스피 50 구성 종목들에 대한 업종 비율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핵심 블루칩 종목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IT가 차지하는 게 현재 57% 정도입니다. 많이 58%. 늘었죠. 그렇죠. 이게 불과 5년 전에 40%였었던 거가 근 예. 지금 60%대까지 왔고 여기다가 건강관리를 갖다 붙이면은 65%가 훌쩍 넘어요. 건강관리라는 게 이른바 제약바이오예요. 헬스케어를 네. 붙이게 되면.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코스피가 2000을 넘을 때 처음 2000을 넘을 때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극복됐었던 2011년도 당시에 새로운 지수의 신기원을 열었을 때 당시를 보면은 항상 IT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IT는 코어 산업이니까. 그렇죠. 항상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을 보조하는 산업들을 보게 되면은 2007년도는 철강이나 조선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당시 차화정 시대였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소재 쪽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장을 주도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됐었던 부분 등이 뭐였냐면은 수출과 제조였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좋으면 다 같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익도 뒷받침되고 우리 경제의 미래라든지 이익의 미래가 정말 밝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그 데미지도 고스란히 그렇죠. 받았었던 산업 등이 2007년도와 11년도에는 그 해당된 부분 등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10페이지에 있는 표시에서 보여드린 부분이 네. IT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조정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립 경제에 어느 정도의 적응력을 갖고 있고 헬스케어는 대외 경기에 그렇게 흐름을 타지 않는 산업입니다. 우리 건강 관리 문제거든요. 바이오 경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관련주가 아니라 스타일적으로 뜻이죠. 봤을 때는 상당히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이고 예. 또한 앞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 나가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투자되고 정착돼야 될 분야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21년도와 22년도 사이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전체적인 상황은 올해 우리 수출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 등은 갖고 있지만 네. 백신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국경 간 왕래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어제도 뭐 뉴스에서 다루게 되면 뭐 그 건강 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백신 다루고 여권이라고 백신 하겠군요. 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각 나라별로 서로 공인하게 될 그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상당히 꽤 걸릴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1, 2년 정도는 전 세계 경제가 고립 경제에 가까울 거다라는 거죠. 국경 간 왕래를 통해서 발전 모델, 발전에 대한 어떤 성장 시스템을 찾기보다는 각자 도생을 당분간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 많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봤었을 때 현재 우리 시장의 어떤 횡단면의 분석을 봤을 때는 최적화되어 있는 산업 등이 지금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IT하고 건강관리 같은 케이스.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소재라든지 자본재 쪽 같은 경우에 비중을 줄여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글로벌 경기 좋아지면 그때 가서 동행하는 정도, 살을 더 붙여주는 정도에 대한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산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겠네요. 산업 구조가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들의 미래를 단편적인 어떤 수익률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규정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뭐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이 산업이나 기업은 성장이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것들에 네, 네. 대한 것에 플레임을 우리가 스스로 끼어 맞출 필요는 없고 네네. 그것이 탈피될 수 있다는 걸 이미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봐왔었거든요. 기존의 수치가 좀 무의미해진 거네요. 더 공부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네.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올해 조금 저희 3프로TV에서도 좀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겠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이제 2900포인트 다 됐는데 몇 포인트 갑니까? 그러면 3000포인트, 3100, 32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네. 어감과 야, 앞으로 한 10% 이상의 상승률 10%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 10% 오르면 얼마냐면요. 지금 러프하게 2900포인트 잡으면 여기다 290포인트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러프하게 300포인트라고 잡고 뭐 우수리 이렇게 빼면은 3200포인트 가야 10%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12월에만 우리 그만큼 올랐을걸요, 아마. 네. 그래서 30개. 제가 오늘 이번 자료에서도 그렇고 네. 오늘 제가 2021년도 이제 첫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얼마까지 꼭 가야 되냐라는 것들을 뭐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항상 움직이고. 그래서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예전에 항상 그 사회책에서 보셨던 그림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단면에서 보인 그 산의 그림인 거고 네. 위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 평면도 횡단면에 대한 그림이라는 네. 거죠. 아래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겁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위에 그림으로만 보시면 네. 그렇게 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네. 얼마든 내가 향해 가는 방향이 저길 거야.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평면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도 변했고 산업의 트렌드도 분명히 바뀌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 주식시장을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 증권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리포트는 대부분 다 중단 분석이에요. 이랬으니까 저랬다.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식은 특히 종단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보시면은요, 부동산도 분명히 종단 분석은 하세요. 시세를 보실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횡단도 같이 보세요. 그렇죠. 네. 내가 어디에다가 뭐 집을 사야지 아니면은 땅을 사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지도를 딱 펼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횡단 분석을 하세요. 그렇죠. 그 횡단을 보시면서 뭘 보시냐면은. 도로가 뚫려 있는지 지하철이 다니는지 학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메인타운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큰 그림에서 보시면서 맞아요. 선정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만 지금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이 시세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너무 그
이게 잘못된 방향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스스로도 구분 지으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위치를 횡단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방역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성장 요인 등을 장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과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조금은 네. 조정하실 수 있는 기준들을 좀 갖게 됐을 수 있지 않냐라는 점이죠. 앞으로 그래서 센터장님들이나 이게 그 매크로한 그 증시 상황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질문을 몇 포인트까지 가요 이렇게 안 하고 앞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오히려 더 적확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강방천 회장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주가만 보잖아요. 주가. 야, 삼성전자 8만 전자냐 9만 전자냐 뭐 6만 전자 이 얘기만 하는데 마켓캡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시가총액의 변화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프로TV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유리, 상승 전망, 상승 유리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시세에 대해서는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리면 아,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몇백조고 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뭐 무슨 제약회사는 몇조다 이런 개념이 와서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실체에 대한 접근이 좀 가능한데 6만 원이냐 또 뭐 제약회사는 뭐 12만 원이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주식투자 처음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착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뭐 속임수 같은 거 안 속을 수 있겠네요. 좀 더 잘 볼 수 있고 공부를 대신 좀 많이 그러니까요. 해야겠네. 네. 어차피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21년도 시장이 이제 오늘 시작되지만 네. 오늘이 출발선에 서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들을 가늠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풀스윙을 할 때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좀 후위를 좀 도모해야 될 때냐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짓는 자세 등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이지 않은가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도 우리 김영현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유니크한 시장 뷰를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올 한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증권사인 만큼 네.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러주십시오. 정확한 분석도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고 늦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 염승환 부장과 개장시황을 여러분께 상세하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